지난 시즌 좋은 성적으로 올 시즌 기대를 높인 강원도민 프로축구단 강원FC가 최근 부진합니다. 남은 시즌을 잘 마무리해야 할 텐데요. 당장 홈 경기가 어디서 열릴지조차 불분명합니다. 강규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강원FC는 올 시즌 초반 5경기에서 3승을 거두며 리그 선두권을 내달렸습니다. 하지만 이후 부진에 빠지며 전체 12개 팀 가운데 6위로 떨어졌습니다. 다득점에서 강원FC가 앞섰을 뿐 리그 6위부터 9위까지 4팀의 승점이 동일해 순위 하락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. 이틀 뒤 포항을 상대로 열리는 강릉 홈경기 등 남은 경기 하나하나가 중요한 이유입니다. 분석을 해서 간파당하기 좀 수월한 팀이 돼버렸다고 해야 되나? 변화가 필요한 것 같긴 해요. 그게 스피드가 됐건 뭐 높이가 됐건. 순위 다툼이 치열한 상황이지만 남은 시즌 강원FC의 홈경기 일정은 불투명합니다. 긴 장마 등의 여파로 춘천 경기장 잔디가 망가지면서 당분간 춘천 홈 경기가 어렵습니다. 무관중 경기를 하는데도 강릉 숙소에서 차량으로 2시간을 이동해 춘천에서 치러야 할 홈 경기도 걱정입니다. 장거리 이동 때문에 선수단의 컨디션 관리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. 관중은 역시 없는 무관중 경기로 치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그렇다고 보면 홈 경기장의 이점을 살리려면 향후 춘천에 가는 것보다는 강릉에 남아서. 일단 강원FC 구단은 춘천시와 계약 관계 등이 걸려 있어 춘천 홈 경기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 지난 시즌 리그 4위라는 창단 이후 최고 성적을 거뒀지만 최근 부진에 빠진 강원FC. 선수단 경기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효율적인 홈경기 운영을 고민할 시점입니다. KBS 뉴스 강규엽입니다.